자, 4급이 배정 한자. 다음은 일을 지, 직분직, 참진, 나아갈진, 버금차. 먼저 일을 지 보겠습니다. 그래, 어디에 이르다 이런 뜻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 일을 지는, 그래, 화살이 어떤 땅이나 어떤 지점에 이르는 모양, 어떤 닿는 모양이라 한답니다. 일을 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극하다 하는 뜻도 있답니다. 지극하다. 지극하다. 그래서 지극할지, 또는, 뭐, 24절기 할때 그런 절기를 나타내는 그런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뭐, 하지다, 동지다 할 때, 그때도 지가 들어가고, 또 지극할지 같으면 뭐, 지극정성이다. 지극정성이다. 뭐, 또는 뭐, 지고지선하다. 또는 뭐, 지존이다. 그래, 높을 존 해가지고, 지존이다. 그래, 이런데도 그래, 지극할지 의미로 들어간답니다. 자, 이를 지, 또 들어가는 단어 뭘까요? 그래, 지금, 방금 지금 할 때, 그렇지. 여기에도 이를 지 들어가겠습니다. 또 들어가는 말이 뭘까요? 그래, 자초지종 하는 게 있습니다. 자초지종.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다오 할 때, 그래, 자초지종.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그래, 처음, 초. 그 다음에 이제 마칠종, 그래, 처음과 끝인데, 자초지종, 자초지종, 처음부터, 그래, 끝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래, 상세히 말했다고 할 때, 자초지종. 요때 요 자는 스스로 자가 아니고, 요때는 이제 그, 부터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초지종.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를지 합치면 뭐뭐부터 뭐뭐까지, 그래, 요런 뜻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를지에서 이를지가 들어가서 다른 말을 만들 때, 이게 물론 요것은 이를지고, 요거는 이를도가 되겠습니다. 도착하다 할 때, 요거는 또 이를치가 되겠습니다. 일치하다, 은행일치하다 갈때 이를치. 자, 이제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직분직 또는 맡을직, 어떤 일을 맡고 있다. 그래서 그걸 뭐랄까, 직업으로 가지고 있다. 뭐, 자, 직분직. 자, 여기서 이제 기비가 들어갔고, 요 뒤에 있는 말은 그래, 뭐랄까, 찰진흙시라는 글자라고 한답니다. 찰진흙시. 근데 요게 이제 시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음이 직까지 나가지고, 그래, 기로 백성 소리를 잘 듣고, 또는 자기가 맡은 나라 일을 잘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맡을 직도 되고 직분직도 되었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맡을 직, 직분직 들어가는 단말 뭘까요? 그래, 직업, 그래, 직업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직책을 완수하다, 또는 뭐 구직하다, 구할 구, 그래. 그래가지고 직업을 구하다. 또 직원이 몇 명이다 할 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요거 이제 직분직에서 아까지 요 글자 들어가는 말, 요거 찰진흙시, 그래, 찰진흙시 할때요 글자가 들어가는 낱말에는 말씀은을 붙이면은 알식 해가지고 지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사변을 붙이면은 짤직, 짤직 해가지고 짤쇼, 짤직 해가지고 조직, 그래, 조직에 들어가고, 그리고 수근근자를 붙이면 이제 요거 뭐랄까, 깃발을 나타내가지고 깃발, 기치, 그러니까 이제 기기, 그래, 깃발에 기기하고 합쳐가지고, 그래서 기치를 더 높이다 할 때로 더한답니다. 그래, 기치가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하여 내세우는 사상이나 강령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 기치. 그래, 기기, 기치. 자, 직분직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진 보겠습니다. 그래, 참진. 참진은, 그래, 뭐몇 가지 설명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럼 내가 그 강의 들었을 때는, 그래, 요 밑에 부분이, 그래, 소정의 변한 모습을 한다면, 소정. 그래, 소정. 그래, 이 소정은, 이 발이 세 개가 있겠습니다. 발이 세 개가 있는데, 그래, 옛날에 소 같은 것을 잡아서 이제, 뭐랄까, 제사를 지내면 소치 아주 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발이 세개 달린 큰 솥인데 이걸 소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에 대해 고구려 백제신라 같으면 삼국의 정립하겠습니다. 그래. 솥발이 세개 듯이 세 나라가 우뚝 섰을 때 정립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그래. 소정이 돼 가지고 이제 참진이 되었다 하는데, 그래 옛날에 하늘에 제사 지낼 때는 그래 목욕 재개하고 참된 사람이 그래 제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되다 의미의 그래서 참진이 나왔다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진실로 이런 뜻도 있고, 자, 또 사진할 때도 한답니다. 사진할 때, 참진자. 자, 그러면은 참진 또 들어가는 단어 뭘까요? 그래, 진실하다 또는 진리다 할때 참진 들어가겠습니다. 진리, 진실. 또 이제 참진과 반대되는 말은 거짓위가 되겠습니다. 거짓위. 그래서 거짓위, 진위를 가리다 할 때, 진위. 자, 그럼 또 이제 진선미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뭐 시상식 할때 미는 누구고 선은 누구고 진은 누구다 할때 진선미. 자, 그러면 진선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상은 뭘까요? 네, 진 되겠습니다. 진선미 할 때.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아참 소정이 들어가는 말그 그게 이제 소정이 들어가서 다른 말과 합쳐서 딴 한자를 만들 때는 그게 좀 간략하게 이렇게 쓰인답니다. 그래서 그 고개 중에서 이제 요런 정자 그리고 고들정 사람 이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충신 같은 거 씌워줄 때도 정자 들어갈 수 있고 뭐 정열 뭐 이런 식으로 매울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그래 고들정이라든지 그다음 또 이제 둥글원 할 때도 그래 소토의 수효를 뭐 새는 그거와 관계되는 건데 그래도 둥글원 할 때도 요 밑에는 소치라 한답니다. 그 소정자. 그다음에 또 이제 법칙칙 할 때도 요 소정자였다고 합니다. 이걸 조개패가 아니고 이런 거는 소정자. 그런데 이거 이제 가출구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작은 소치라 한답니다. 가출구는 손으로 들수 있는 작은 소. 이런 것은 큰 소. 자, 이제 그다음 거 나아갈 진 보겠습니다. 그래, 나아갈 진은 좀 쉽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세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길을 나타내는 책받침이 있으니까 새가 뭐랄까 길을 따라서 나아간다 또는 날아간다 하면 되겠습니다. 세 줄. 그런데 새는 옆으로 가거나 뒤로는 못 간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나아갈 진. 물론 반대말은 물러날 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진퇴. 나아가고 물러나는 양쪽으로 다 어려움이 있다 할 때는 그래 진퇴 양난 하면 되겠습니다. 두량 어려울 난 해가지고 진퇴 양난. 자, 나아갈 진또 들어가는 나물 뭘까요? 그래 진학. 그래 어디 뭐라가 상급 학교로 진학하다 할때 또는 진로 앞길의 진로를 정하다. 그래 또뭐 진화론 할때 진화론. 또 전진하다. 그래 진화론 할 때, 그래, 그러면 사람은 그래 뭐그 낮은 단계의 생물에서 이렇게 진화해 왔을까, 어떨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물론 이제 과학적 지식으로 대답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 대답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 종교적으로 대답할 때 이제 는 이제 짐승하고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은 완전히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랄까 어떤 좋은 일, 그리고 착한 일, 뭐 선법 이런 걸 닦을 수 있지만 짐승은 자기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내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은 그래 완전히 구분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람은 뭐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이제 종교적 관점이 봤을 때는 좀안 맞는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짐승하고 사람은 그래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 진화, 그래 진화론에 있어서 뭐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버금차 보겠습니다. 그래 예전에 이제 요즘은 뭐 그런 학원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래 가보면 이제 시내 가보면은 으뜸 속셈 학원 으뜸 태권도 도장, 이렇게 으뜸이 잘 나오겠습니다.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버금 하는 것은
둘째를 버금이라 하겠습니다. 버금차. 버금차. 여기에서 뒤에 있는 이 부분은 그래 하품흠이라 한답니다. 하품흠. 그래 사람이 뭐냐 하품하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하품하면 또 산수가 좀 모자라니까 모자를 흠도 되고. 자, 그래서 요 글자가 들어갔는데 그래 하품할 때 입으로 뭔가 균이 나오는데 그래 그것이 이제 균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이렇게 뭐 점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버금차.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래 둘 그래 어떤 말고 그 다음 순서를 나타낼 때 버금차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자, 버금차 들어가는 낱말 뭘까요? 그래 물론 차례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그래, 우리나라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가 누구누구다 할때 그래 차세대 할때 버금차 되겠습니다. 또 전투기 같으면 차세대 전투기 또는 뭐 차기 대통령 그래 지금 말고 이제 다음 기한의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차기 대통령 후보가 누구누구다 할때 그때 버금차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요 버금차가 이제 또 들어가서 다른 낱말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거 같으면 이제 요 맵시 작하기도 하고 모양 작하기도 하고 그래 자태 자세 또는 이제 재물자 그래 뭐 자본이나 할때 재물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자할자 또는 제멋대로 자 방자하다 할 때고 또 자의적 해석이다 자기 멋대로 해석해야 될때 자의적 해석이다 이런 거할때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품험자가 들어가는 것은 그입 크게 벌리는 거와 좀 관계될 때는 노래가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좀 모자랄 때는 그래 하고자 할욕 이런 게 있고 하고자 할욕그 다음 마음심 있으면 욕심욕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이제 입 크게 벌리 가지고 뭐할 때는 그래 요거 이제 마실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했는 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일을 지 직분직 참진 나갈진 버금차 그래, 고생했습니다.